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어제 영상을 좀 제가 많이 올렸어요.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쉴 겸해서 높은 산의 계곡가에 나와봤습니다. 청산별곡은 뭐 쉬는 것도 일단 산에서 쉽니다. 산이 저에게는 배움의 장소이자 놀이터이자 저한테는 쉼터예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산야초들을 한번 쭉 보이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제가 생방송을 생생한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고자 여기서 생방송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여기 안테나가 터지질 않아요. 깊은 숲속이라서 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산야초 소식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이 좋아요. 이제 날씨는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요 나무. 이제 나무인데, 이건 좀 작죠? 나무예요. 목본인데, 잎은 초본의 잎을 하고 있어요. 마의 잎도 요거랑 많이 비슷하죠? 마는 초본이에요. 요건 목본이고. 대부분 초본들이 요런 잎을 하고 있는데, 요게 바로 고강나무죠. 고강나무, 오이 맛이 나는 오이순나물로도 많이 불리고요. 나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흰 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쵸? 향기도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단에 꼭 가꾸고자 하시는 그런 목록에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고강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계곡 옆에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세 개가 나 있는데, 자, 잎을 보면 우리 쌀이순 나물, 쌀이순으로 많이 불리는 광대쌀이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가 많이 굵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나무가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죽어요. 나무가 잎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에서 또 이제 다시 그만큼 자랐다가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요거는 자, 여기 비슷한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쇠기풀과들도 이렇게 생긴 게 많고, 파리풀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꿀풀과에 뭐, 털삼박하, 뭐, 요런 종류들도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요거는 힌트가 바로 옆에 숨어 있었어요. 자, 요런 잎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덩굴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라면 이렇게 덩굴을 뻗습니다. 그리고 꽃은 지금 현재 다 졌습니다. 바로 벌깨덩굴이에요. 벌깨덩굴. 요 보라색 꽃들이 아주 크고 예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잎은 깻잎을 닮았어요. 그래서 벌을 많이 유인을 하고 깻잎을 닮았다고 해서 벌깨덩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요거는 꿀풀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줄기를 만져보시면 사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요것도 또 하나 재밌네요. 지금 요 벌깨덩굴 잎 위에 자 요런 시방이 떨어졌어요. 이제 꽃이 지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완연한 삼추렵, 바로 고추나무의 이제 시방이 요런 형태로 달리게 되죠. 자, 그럼 요 옆에 고추나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바로 고추나무네요. 자, 쭉 따라가 보면 자 완연한 삼추렵이죠. 네, 고추나무. 네, 화살나무의 순 우리가 혼잎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광대쌀이순, 쌀이순 나물과 더불어서 식감 좋은 봄철의 3대장으로 설명드렸던 고추나무. 자, 하얀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산지대라서 여긴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많이 보이네요. 자, 아주 귀한 야생화이자 아주 맛있는 또 나물이기도 하죠. 바로 단계지체예요. 보통 잎이 5장에서 6장. 그런데 한 장이 이렇게 유독 작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 철원지방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7장까지도 달고 있는 잎을 본 적이 있죠. 제가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단계지치. 여기 이제 자주색 꽃이 피는데 다 졌어요.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피나물입니다. 피나물. 자, 피가 어디 있나 하면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면 자 이렇게 주황빛의 이런 피처럼 생긴 이런 유액을 내뿜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남부지방에 난다면은 매미꽃이어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나물인데, 피나물은 꽃대가 땅에서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 입 밑에 요 마디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방을 달고 있습니다. 노란 꽃이 피죠. 꽃도 아주 크고 예뻐요. 자, 매미꽃은 꽃대가 땅 속에서 독립적으로 하나가 올라와요. 그 차이가 있죠. 매미꽃은 남부지방, 충청도 이남지역, 그리고 요 피나물은 충청도 이북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자, 요거는 꽁의 달이죠. 삼지구엽초랑 많이 비슷해서 제가 실물 비교 영상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꽁의 달이 꽃이 아주 흰 꽃이 아주 예쁘죠. 예, 그래서 화초로도 많이 키우시는. 하지만 뭐 요거 나물로도 어렸을 때 많이 이용했는데 묵나물 외에는 안 됩니다. 요거 미나리 아제비과 유독 식물이에요. 그쵸?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또 천천히 움직여 보자고요. 저도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살펴봐 보세요. 제가 못 찾는 것들 여러분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와, 산삼입니다. 산삼. 어, 여러분, 이거 뭐야? 진짜 산삼이, 진짜. 어, 이거 뭐야? 오갈피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오갈피 아닌가요? 어, 이거 뭐예요? 여기 오갈피가 많은데, 어, 뭐야? 저 옆에도? 어, 여기 산, 어, 뭐야? 이것도 삼이고. 여러분, 오, 여기 삼이 엄청 많아요.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삼입니다. 산삼이에요, 산삼. 뭐예요? 와, 이게 꿈입니까, 생수입니까? 이거 다 삼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삼이에요, 여기. 와, 이게 뭡니까? 와, 저 위쪽에. 오, 이게 뭡니까? 여기 다 3이에요. 3, 3. 저 밑으로도 3, 3. 와, 여기 산삼 밭인데요? 이것도 산삼이잖아요. 그쵸? 와, 이게 뭐죠? 와, 이런 떼삼을 발견할 줄은. 와, 여기도 이거 다 3인데요, 지금? 와, 보세요. 전부 다 3이에요, 3. 3. 이게, 와,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수입니까? 와, 저 밑에도. 여기 뭐, 하,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오.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와, 여기 지금 이쪽이 전부 다 삼이에요. 와, 와, 자, 여러분, 그냥 3은 3이죠. 아, 3은 3입니다. 아, 지나갈게요. 와, 와, 자, 여기도 3이고 전부 다 3이네요, 3. 누가 씨앗을 뿌려놨을까요? 와. 자, 일단 지나갑시다. 자,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여기.
자, 여기 찬반디가 있네요. 찬반디 나물. 자, 요거 항상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서 제가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식물이죠. 자, 그런데 요 안쪽에 보면 붉은 반점이 있어요. 자, 요 밖에서도 확인이 되죠. 요거는 찬반디 중에서도 붉은색 반점이 있는 붉은 찬반디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으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찬반디, 붉은 찬반디예요. 이거는 붉은 찬반디. 자, 그리고 이건 고산 식물이죠. 고산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 이런 바위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가지과 식물입니다. 바로 미치광이풀이에요. 미치광이풀. 자, 요거는 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민간에서 약재로 쓰셔도 안 되고, 대신에 이른 봄철에 꽃이 펴요. 그래서 요거는 화초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 되겠죠. 미치광이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먹었어요. 자, 벌레들이 먹으면 사람이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독버섯도 보면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네, 벌레한테는 괜찮지만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치광이풀이고요. 자, 그 옆에는 천남성들이 씨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자, 천남성 씨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란 씨가 이 꽃대에 아주 빨갛게 많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 뭉터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발화한 것 같습니다. 자, 입자루는 3개예요. 입자루는 3개인데 잎은 5개입니다. 가운데는 독립적으로 하나가 나있고 양쪽으로 입자루에 2장씩이 붙어있는 천남성 유독식물, 장이빈 사약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와,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요. 자, 이게 바로 담배풀이죠, 여러분. 담배풀인데 이런 고산 지역에는 담배풀보다는 큰 담배풀로 불리는 여우오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차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씨방에 있습니다. 자, 여기 묵은 대가 있죠. 자, 자, 묵은 대를 보면 곰방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요거는 고산 지역에 나는 여우오줌입니다. 일반 담배풀보다 요 씨방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이것도 이제 여우오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작은 편입니다. 여우오줌이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씨방이 더 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담배풀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방이 달리게 되죠. 고산지대에는 여우오줌, 그리고 저지대에는 담배풀, 이렇게 곰방대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진짜 누가 봐도 곰방대예요. 그렇죠? 자, 여우 오줌의 모습이었고요. 뭐 나물로도 이용하고 약초로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옆에는 자, 이게 오리지널 참나물입니다, 여러분. 참나물. 참나물이에요, 여러분. 자, 참나물하고 많이 비슷한 게 이제 바디나물이 있는데, 예, 이 바디나물은 이쪽이 좀 이렇게 살짝 갈라지고 잎이 더 좀 큽니다. 그쵸? 예. 근데 요거는 자, 이렇게 잎이 맨질맨질 하고요. 또 바디나물하고도 많이 비슷한, 파드득나물. 어제 소개해드린 파드득나물은 어때요? 잎이 많이 이렇게 종이가 구겨진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제 파드득 나무를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파드득 나물은 종이가 구겨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참나물은 이렇게 맨질맨질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맛이 기가 막히죠. 향도 좋고. 자, 오리지널 참나물의 모습이었고요. 와, 여기 참나물 큰 개체가 있네요.
참나물과 여기는 옆에는 자 요거는 금낭화 같아요. 금낭화. 야, 참나물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멸같이 자 아, 이건 이제 임도나 등산로변에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쁜 야생화이면서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자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게 특징이죠. 멸같이 나물이에요. 그리고 결각은 아주 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자 이게 바로 멸같이 나물이었고요. 와 여기 참나물 보세요. 와 이건 개울가에 그늘진 이런 곳에 참나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는 단계지치고요. 참나물의 모습 아이고 이쁘죠. 참나물 자 잎이 요렇게 갈라지는 것도 참나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잎 뒷장이 참나물은 잎 뒷장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게 또 특징이죠. 참나물. 으차, 어이구, 어이구.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나무는 한박꽃나무예요. 한박꽃나무. 산에 나는 목련. 우리 목련꽃 하면은 이른 봄철에 꽃이 피잖아요. 아, 잎보다는 꽃이 먼저 피는 게 이제 목련인데, 아, 목련꽃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 원래 토종 목련이 바로 이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금방 제가 또 기억이 안 나요. 한박꽃나무, 그렇죠. 한박꽃나무는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작아서 안 피네요. 근데 목련이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 반면에 요 한박꽃나무는 반대예요. 토종 목련은 잎이 먼저 피고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불산에서 이제 산신령님 통해서 이제 본 나무인데 오리지널 토종 목련이 또 있다고 해요. 잎과 꽃이 같이 피는 또 토종 목련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식물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산신령님이 키우고 계신데 아마 내년쯤에는 그 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박꽃 나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산삼이 지금 제 마음을 들쑤셔 놔가지고 와 자 여기 지금 붉은 참반디도 지금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안쪽으로 또 풀밭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와. 와.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자, 어제 보여드렸던 바로 파드득 나물이에요. 자, 참나물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이거 파드득 나물이죠? 그러면 참나무를 하나 꺾어 봅시다. 밑에 있는 참나물이 아까 어디에 있었죠? 참나물을 꺾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자고요.
참나물 나와라. 어디였죠, 여러분? 아, 이 밑에 여기였네. 아, 여기, 아, 파드득이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와, 참나물하고 같이 있어요. 자, 자, 요게 참나물이고요. 오른쪽이 참나물, 그리고 왼쪽이 파드득 나물이에요. 자, 이렇게 뒤를 돌려 놓을까요? 자, 왼쪽이 파드득 나물, 오른쪽이 참나물. 요 파드득 나물을 참나물이라고 많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파는 이유가, 참나물, 나물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참자라는 접두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아,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파드득 나물을 그냥 참나물이라고 해서 파는 거야. 그래서 더 잘 팔리겠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이 표면이 파드득 나물은 참나물에 비해서 많이 구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잎 뒷장은 참나물은 이렇게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파드득 나물도 광택이 나는데 자, 아무래도 좀 많이 구겨져 있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맛은 뭐 참나물이 물론 더 좋지만 이 파드득 나물도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자, 요게 파드득 나물이죠. 파드득 나물 이렇게 쭉 있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참나물. 참나물과 왼쪽은 또 파드득 나물. 비교가 확실히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참나물은 이렇게 보시면 마디에 이렇게 붉은 빛을 띄고 있고 파드득 나물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파드득 나물과 참나물 이렇게 완벽하게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아까 거기로 올라가 봐야죠. 아, 파드득 나물도 아주 맛이 좋죠. 뭐 1년 사시사철 우리 뭐 식당이나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 항상 사시사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파드득 나물이죠. 자, 이쪽에 파드득 나물의 군락입니다. 이게 물가를 좋아해요. 축축하고 이게 그늘이 살짝 진 이런 곳에서 파드득 나물이 무리 지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물가에는 또 여러분들 찾아 헤매시는 자, 이거 영화자네요. 그렇죠? 자, 영화자. 자, 이렇게 흰색 유액이 나오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맛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나리 아재비과 유독식물 진범입니다. 진범. 자, 이렇게 크면은 특유의 그 흰색 반점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린 신초들 보시면 흰색 반점들이 완연하죠? 네. 크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갈라지고 잎은 계속 변이되는 모습들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금낭화들이죠. 금낭화. 금낭화는 좀 잎이 이렇게 넓죠. 이건 미나리 냉입니다. 잎은 미나리를 닮았고 맛은 냉이처럼 톡 쏘는 매운맛이 있다고 해서 자, 냉이과들 특유의 이렇게 꼬투리를 단 씨방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큰 괭이밥입니다. 큰 괭이밥. 아, 요거 이제 짙은 보라색이 띠는 사랑초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랑 모습이 똑같아요. 색깔만 다릅니다. 아주 시고 단맛이 강한, 예, 우리 사냐초. 큰 괭이밥이고요. 자, 이제 남산제비꽃도 이제 꽃이 다 지고, 이제 씨앗까지 전부 다 떨궜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잎이 줄기가 점점 굵고 길어지고 잎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삼 아니죠. 요건 오갈피입니다. 나무죠. 자, 오갈피의 모습. 쓴맛이 강한데, 아, 작년에 나온 새순에서 나는, 아, 새 가지에서 나는 새순들은 쓴맛이 덜 합니다. 묵은 가지에 있는 것들보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섬 오갈피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아주 상큼한 향이 나요. 허브향처럼. 예, 그런 게 아주 특징이죠. 자, 이제 물가로 좀 나가볼까요? 자, 물가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물가에는 조금 더 다른 식생분포를 보이겠죠? 자, 여기. 자, 이건 참치네요. 아이고, 아이고, 벌레. 네, 치중의 왕이죠? 네, 이제 참치. 일반적인 참치는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질 않는데, 아, 요거는, 글쎄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이게, 요런 모습이, 서덜치도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서덜치는 치향이 거의 없죠. 아, 요거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거 참치 아닙니다, 여러분. 참치 아니고, 이건 서덜치 종류 같아요. 입장이 좀 얇고, 자, 잎이, 예, 참치 같은 경우에 하트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참치가 분화된 형태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는 예, 서덜치로 보입니다. 아, 이것도 털이 이렇게 있네요. 자, 참치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번 철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털이 없이 아주 매끈한 참치가 있고요. 그리고 털이 아주 북실북실 나 있는 참치도 있어요. 향은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서덜치나 뭐 그런 다른 치 종류로 보입니다. 치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자, 또 뭐 새로운 게 없을까요? 자, 여기 꽃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보통 이제 내륙에 도시 근교에, 예, 그런 내륙에서는 이렇게 큰 꽃마리의 잎을 가진 건 없어요. 대부분 아주 요 정도 되는 잎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산에는 이렇게 큰 잎을 가진 이런 꽃마리들이 있어요. 덩굴 꽃마리와 참꽃마리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참꽃마리 같은 경우에는 잎꽃 순서가 그래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그리고 덩굴꽃마리는 잎들만 쭉 있고 맨 끝에만 꽃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마디마다 잎이 있고 잎꽃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그럼 요거는 참꽃마리예요. 참꽃마리. 덩굴꽃마리는 잎들만 쭉 있고 맨 끝에 쪼로로로록 이렇게 꽃들이 달리는 형태를 취합니다. 요거는 참꽃마리가 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식용 가능하죠. 자, 참꽃마리 모습이었고요. 자, 또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찾아봅시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고. 자, 요거는 고비죠? 고비는 이렇게 매끈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어이구. 자, 조금 더 올라가 보자고요. 아, 지금
삶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아, 누군가 심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누군가 심어 놓으셨을 거예요. 네, 그대로 두고 갈 겁니다. 아, 이게 자연산, 아, 자연산 천종이라면은 근처에 커다란 개체들이 있어야 돼요. 뭐 4구나 5구 뭐 6구 만달이나 저 정도의 많은 개체수를 보인다면, 아, 그럼 모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글쎄, 한 번 더 찾아보고, 모삼이 있다면 천종일 것이고, 아니면은 누가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것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자. 자, 뭐 지금 설명드린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혹시 는쟁이 냉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와서 는쟁이 냉이를 못 보면 서운하죠? 는쟁이 냉이가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는쟁이 냉이가 아니고, 자, 요건 괭이밥입니다, 여러분. 괭이밥이, 아, 이른 봄철에는 뭐 거의 잎이 없이 거의 꽃만 피는데, 그 꽃이 이제 거의 다 질 때쯤 되면 이렇게 잎들이 커집니다. 아, 우리 꼭 긴 병꽃풀처럼 생겼죠. 예, 요건 그냥 야생화입니다, 여러분. 나물로 드시지 마세요. 아, 자, 괭이밥이었어요. 괭이 눈. 이건 야생화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런 잎을 한 게, 요것도 괭이 눈이에요. 요것도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괭이 눈 중에 하나입니다. 와! 는쟁이 냉이가 저 안에 있었네요. 자, 저 안쪽에 는쟁이 냉이 있죠? 배는 뭐가 잘라 먹었네요. 아, 는쟁이 냉이 찾았습니다. 와우. 자, 요것도 괭이 눈이고. 자, 요거는, 요건 노루 오줌이죠? 네, 이렇게 털이 있는 노루 오줌. 뭐가 다 잘라 먹었어요. 아, 요것도 나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건 진범. 독초입니다. 자, 는쟁이 냉이를 찾긴 찾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개체가 작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산형과 식물이 하나 있는데, 자, 뭘까요? 요 마디에 붉은 반점 흔적이 좀 남아 있거든요. 예, 요거는 강활로 보입니다. 강활. 아, 여긴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강활 아니면 이제 궁궁이가 되겠죠. 요 마디에 붉은 반점이 없으면 궁궁이, 있으면 강활이나 맴미나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물가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여기 흔적이 좀 살짝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건 강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마디마디가 많이 꺾이는 것도 강활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반점만 보면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제 궁궁이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강활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강활도 아주 좋은 나물이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취 종류인데, 아, 취 종류가 참 많아요. 저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 향이 아마 참치의 향이 안 날 거야. 예, 안 나요. 아, 이것도 뭐 서덜취 종류로 보입니다. 서덜취나 이제 뭐 분취 종류. 아, 근데 분취 종류들은 잎이 참 결각이 깊어요. 이제 서덜취 종류. 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고산 지역에는,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아, 그런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와우.
자, 저쪽에 병조 잎풀이 보이네요. 자, 이게 자, 미나리 아제비과의 목본 보라색 꽃이 피는 병조 잎풀입니다. 아, 신불산에서도 많이 보고, 아, 이쪽 철원 지역에서도 아주 원없이 보네요. 병조 잎풀.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이건 드시는 거 아닙니다. 미나리 아제비과 독이 있어요. 드시면 안 돼요. 자, 요거 이제 요 맨미나리죠, 맨미나리. 자, 이렇게 마디마디가 아주 길쭉길쭉한 그리고 반점이 있는 이게 맨미나리의 특징이죠. 자, 맨미나리. 맨미나리 속에 속하는 식물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맨미나리와 강활과 지리강활 그리고 신감채, 제주 사약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요 마디에 반점이 있는 것들. 그 중에 유독 이렇게 이 요 이제 층과 층 사이에 거리가 먼, 예, 이게 이제 맨미나리의 특징이죠. 아주 맛있는 나무. 자, 맨미나리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요? 겉절이. 의외로 이거 맛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아, 여기 또 참나물, 참나물들이 있네요. 참나물, 오, 독사입니다, 독사. 와, 근데 새끼예요, 새끼. 오, 보이시죠? 와우, 쇠살모사, 쇠살모사 새끼네요. 근처에 어미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참나물들. 자, 이렇게 뭐 멀리 오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휴식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많은 것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눈에는 가장 먼저 산삼이 들어오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지만 이 자연은, 아,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자 온 곳에서, 아, 욕심을 차린다면, 아, 그건 또 다른 또,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에, 깨끗하게 마음은 이 산 속에 다 비워놓고, 아, 빈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이쪽에서 좀 충분히 쉬면서, 쉬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동합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